안녕하세요, 고자블입니다. 계속해서 파이어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최소한 코바카바나의 경우 이쪽으로 오셔서 이 메인타워 왼쪽으로 오시면 바로 신타워 아래쪽에 배틀프레임 거라지, 배틀프레임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1을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5개의 배틀프레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는 것 먼저 알려드리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5개의 기본 배틀프레임은 다 주어졌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또한. 현재 이제 드레드넛, 어설트, 바이오텍, 엔지니어, 리콘 해가지고 5개의 배틀프레임 중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게 아코드 어설트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부분을 살펴볼 텐데, 현재 16개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이 왼쪽에 이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죠. 총 30개 중에. 그 다음에 이름과 설명이 있는데 More Info에서 더 많은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은 웹브라우저 창이 뜹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서 여러분에 보여드리기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코드 어설트에 대한 막 설명이 그냥 말로 막 나오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게임의 메카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모든 배틀프레임은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Mass, Power 그리고 CPU. Mass를 높일수록 남아있는 Mass가 그러니까 Mass를 업그레이드 할수록 그리고 업그레이드한 수치를 덜 사용할수록 자신의 배틀프레임의 속도가 더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는 항목이 그것입니다. 현재 90%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전체 자신의 배틀프레임이 가질 수 있는 매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줄어들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제가 업그레이드를 총 5개까지 했는데 저의 이 매스가 12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끼고 있는 장비들이 소유한 총 매스가 588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120%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90%밖에 안 되지만.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스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건 뭐든지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7업까지는 그냥 아무거나 이번 여섯 번째 레벨업만 업그레이드만 하더라도 1250 미네랄이 소모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사용하면 경험치 소모와 함께 당연히 돈 좀 빠져나가고 미네랄을 소모한다는데,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1250 미네랄은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품질의 자원을 이용하는 게 좋죠. 만약에 이 저품질 자원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고품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늦춰서라도 이제 덤퍼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저품질 자원을 어떻게든 모은 다음에, 지난번에 자원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맵을 키셔가지고 어느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좀 대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미네랄 저품질 자원을 찾으셔서 덤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미네랄들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지만, 지난번 제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듣기로는 이제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고품질 자원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더 좋은 아이템들을 제조하니 계속해서 초반부터 모으는 게 좋은 일이죠. 같은 얘기를 지금 많이 반복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7번째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8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특수한 아이템들, 어설트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제조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저 또한 아직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시기와는 멀기 때문에 그때 막상 닥쳐가지고 한번 어설트 어큐뮬레이터를 제조하는 상황이 왔을 때 보여드리겠고요. 이 어설트 어큐뮬레이터는 당연히 그 배틀프레임에 맞추는 거라 다른 그 배틀프레임 직업군은 드레노 댐플파이어 댐필스 뭔가 그리고 엔지니 어레이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파워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제는 더 많이 남을수록, 그러니까 매스가 더 많이 남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듯 파워 또한 더 많이 남을수록 공격에 자동적인 버프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남아둘수록 버프를 준다고 하는데, 당연히
아이템들을, 좋은 아이템을 끼워서 그냥 소모시키는 게더 좋은 거죠. 그런데도 이제 법 남아돈다면은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지. 공격력이 더 좋은 무기가 있는데 남아도는 파워 에너지를 그 버프를 이용하겠다 해서 안 끼고 있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표시 항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스타크 플라즈마 캐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꺼졌죠. 좀 고급 아이템들, 물론 지금 주워가지고 내구력이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질 저희 아코드 엘리트 플라즈마 캐논이지만은 충분히 이제는 나름대로 좋은 파란색 아이템이기도 하니까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분배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무기의 데미지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 안 해도 남아돌면은 상승되는 거는 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파워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소모되는 거는 가스 자원입니다. 나머지는 예 미네랄 그 매스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그 주의사항들이 다 일치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CPU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매스와 파워가 필요한 정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신이 적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의 그 사용량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가령 이 업그레이드를 지금 제가 하게 되면은 이 458과 840이라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한번 해볼까? 확인을. 예, 경험치도 충분하고 자원도 있나? 제가 오르가닉이, 예, 이걸 이용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 텐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CPU다 보니까는 이 배틀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이 노란색 표시들이 있죠. 배틀프레임 내 노란색 이 구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CPU를 나타내는 거라 하면서 업그레이드 할수록 실제로 배틀프레임 내에 이 모델 내에 CPU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금 잘못 들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참에 업그레이드를 해보죠. 숫자가 또한 줄어드는 것도 확인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보니까 한번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가장 저품질의 자원 그것도 엄청 넘쳐나고 있으니 사용해보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줄어드는 모습은 안 보였는데 CPU 또한 이게 뒤로 안 들어가지. 예전에는 이걸 돌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돌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노란색이 빛나는 것들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네, 항상 이제는 유저들로부터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게임의 직접적인 그 홈페이지 같이 정식 사이트에서는 상세한 튜토리얼이 없죠. 상세한 부분은 다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걸로 맡겨놓고 있으니 개발사가 끝까지 그렇게 갈지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직접 이제는 튜토리얼이 많은 걸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할지 그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현재는 많이 부재가 돼 있는 상태고. 이게 왜 안 줄어든 건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까지 최소한 설명이 그렇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사용할 장비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제조된 아이템들이 필요한 CPU 그러니까 필요한 파워나 매스를 줄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끼고 있던 장비들의 필요도가 지금 이제 아이템이라는 걸 보시면은 requirement 필요한 것 해가지고 mass, power, 48, 53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근데 뭐 한 막 5% 10% 줄어드는 거라 예 48이라는 숫자에서 5% 줄어들어봤자 1도 안 줄어드니 막 그래서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직까지 이게 뭔지조차 확인이 이제는 망설여졌던 분들에게는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 주황색이 둘러싸고 있으며 흰색 점이 찍혀있는 별 이것에 관한 것인데요. 파일렛 토큰이라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있는 부분에
업그레이드를 이, 그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은 파일럿 토큰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파일럿 토큰을 얻으셔야지만 다음 그 배틀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를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20일인가? 지금부터 한 1, 2주 내 정확한 시간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 2주 동안 파일럿 토큰이 원래 10개 필요한 건데 7개로 줄어드는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모든 배틀 프레임은 만약 모든 업그레이드를 다 이루게 되면은 총 10개 그 파일럿 토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나? 10개. 지금까지 3개 얻었고, 3개. 하고, 3개니까, 아, 12개네요. 총 12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만 파일럿 토큰, 기존의 배틀 프레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걸 통해서만 파일럿 토큰을 얻을 수가 있으니, 돈을 안 내시려면, 레드빈, 빨간 붉은 콩을 구매하지 않으시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만 다음 배틀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 7개로 줄어든 것을 기회 삼아서 빠르게 저희 어설트 배틀 프레임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7개 모아가지고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 게임이 하나의 배틀 프레임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처음으로 배틀 토큰을 파일럿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게 네 번째 업그레이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배틀 프레임에 대해서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파일럿 토큰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고 근데 나중에 가서 후반대로 가면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경험치가 너무 폭발적으로 상승하니까 지금 7개까지는 제가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상은 파일럿 토큰을 얻겠다라는 목적이라면은 다른 배틀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 같은 경우만 지금 이 경우만 하더라도 잠시만, 아 바이오테크가 아니지. 예, 엔지니어 레벨업을 조금 했는데 지금 뭐 한번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 CPU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예, 필요한 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별다른 일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아직도 한 번도 배틀프레임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주워들은 거라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스크린샷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새롭게 배틀프레임을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구매하시면은 아 지금 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라도 이런 식 지금 구매하지 않아도 나오는데 예 XP가 있어야지만 그 배틀프레임의 업그레이드를 배틀프레임의 기능들을 언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한 시간으로도 아직 첫 번째 배틀프레임 언락하는데도 시간이 아직 걸릴 것 같으니 아직은 이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겠네요. 깊게 첫 번째 저희 어설트 그러니까 2티어 어설트 배틀프레임 얻고 나서 그때쯤이면 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업그레이드, 배틀프레임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뭐 이쪽 부분은 뭐 지금 이미 언락이 돼 있는 사항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전 주무기, 보조무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4개의 능력들,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거, 장비들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페인샵은 예, 당연히 칠하는 거, 색칠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메인테넌스는 비록 지금 수리할 수 있는 장비는 없지만은 나중에 자신이 제조한 아이템들의 경우 내구력이 떨어지니 예, 수리가 필요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오늘의 업적들 다 완수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화이트 워그램 이름이 뭐냐? 예, 이 흰색 백구랑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늑대랑. 이 녀석이 이제 가끔씩 데일리 어치브먼트, 매일 도전 과제 중에서 떠오르는 전투와 관련해서 직접 싸워야 되는 거의 유일한 보스 몬스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우, 진짜 걸려가지고. 너도 걸렸니? 하하. 예. 이런 건 진짜 몰랐는데 이런 유용한 방식으로 적을 처리할 수도 있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Defeat the White Wargrim 이라고 해서 맵을 딱 키게 되면은 이게 이 업적이
그날 동안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색깔로 이제는 지도가 이제 채워집니다. 여기 안에서 이 녀석이 스폰이 되고요. 보통 오우 보통은 주변에 자신의 지는 그 보조 몬스터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언처리해서 이 녀석을 발견해가지고 끌어올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없을 테지만 솔직히 혼자서도 충분히 그렇게 보조 몬스터들이 있을 때도 위협적으로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잘 이제 회피 동작들 보여주면서 점프하고 가지고 있는 스킬 같은 거 잘 적용한다면은 간단하게 끝냈군요. 리젠되는 시간이 리스폰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한 2시간 정도 그것도 이제는 운이 좋을 때 그 2시간인 거기 때문에 이 업적을 내일 도전 과제를 처리하려고 하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하면서 빠르게 이쪽 오셔가지고 몬스터가 있는지 보고 없다면은 그냥 다른 일 자기가 할 일 하다가 나중에 또 들어와서 또 있길 바라면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현재 지금 이쪽 구역에서 제가 발견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화이트 그림의 동굴까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화이트 그림 업적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저 가면은 여기 밑으로 폭포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을 내려간 다음 다시 올라가는 건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어설트 다른 배틀 프레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로서는 어설트에 이제 게다가 충분히 그냥 도달하는구나. 네, 어설트에 애프터버너 사용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을 가려면은 애프터버너가 필요하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 약간 벗어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로 해서 들어오면 예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화이트 워그레임을 잡았던 게 총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해서 아까 보셨던 그 넓은 공터까지 리스폰 될 수 있는 공간이니 이 업적을 얻으시면은 한 번쯤 들어오셔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이 업적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때 무슨 패스파인딩과 관련된 버그가 있어가지고 워그레임이 막 벽돌 사이에 갇혀버리고 그래서 공격 잡을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화이트 워그레임을 잡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매일 도전 과제로서 그 망가진 덤퍼를 회수하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쪽에 하나 있죠. 지금 제 앞에 그 모든 신타워를 연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글라이더 패드를 불러왔고 방금 화이트 월그림을 잡고 나서 바로 이동을 해 가도록 하죠. 이렇기 때문에 신타워를 다 연결하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단에 보시다시피 지금 3100초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쿨다운 타이밍이 있지만은 한 번 딱 이 필요할 때 그거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써주면은 타이밍 맞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때 원하는 공간에 바로 와가지고 예, 퀘스트를 완수하는데 훨씬 더 빠른 타이밍을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스탬프로 붙여가지고 예 바로 완수를 아직 한 조각 더 필요하고요. 저분이 지금 갖고 오고 있네요. 오 레이디가 뭐야 몬스터들 희한한 것들. 방금 저거 워그림 보조 몬스터가 저를 쫓아왔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류 아닌가? 다시 여기 있네요.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길래 설마 그 보조 몬스터가 날 쫓아온 건가 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녀석이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내일 도전 과제 마지막 하나 날아다니는 몬스터 다섯 마리를 잡아라. 가장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녀석이 요런데 근처에 있는 그 모기 뭐라 해야 될지 모를 일단 이것부터 창을 없애고요. 모기 알 같은 게 곳곳에 이제는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런 걸 터트려주면 모기를 세 마리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 예, 저 있네요. 하나
한 마리 뻥. 오, 안 죽었어. 두 마리. 마지막 한 마리 더. 보통은 세 마리까지 나오는데 이번엔 두 마리밖에 안 나왔네요. 아니면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어쨌거나 두세 마리씩 나오니까요. 어디 또 있을 것 같은데. 저 있다. 불을 켜고요. 하이. 땅. 헤이. 자,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퀘스트의 난이도가 매일 도전 과제로 주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한 번쯤 이제는 뭐 로그인 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보너스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는 오늘 과제들이 뭔가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이 있는가 보시고서 한번. 화이트 월그림 같은 거는 귀찮아서라도 기다리는 것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하기 싫은데, 보통은 아까는 운이 정말 좋았고 근처에서 제가 이제는 로그아웃을 했더니 바로 들어오자마자 옆에 있어가지고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운이 따랐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코파카바나 신 임플랜트 다섯 개를 모았다네요. 하, 익스플로레이션에, 예.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다 들을 수 있네요. 나중에 한번 쭉 들어보고요. 다섯 개 다 모았으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서플라이 크레이트를 열어서 자원 좀 얻고. 모기 어딨니? 지금 모기가 어딨는지를 지금 방에서도 모기가 자주 있어서 이상한 드립을 하고 있네요. 저거는 날아다니는 녀석을 내놓지 않는데. 올라가볼까? 와! 오케이. 나중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개를 연속으로 해서 한번 들어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으니까요. 기존 영상들을 듣지도 않았고 지금 것도 사실 집중해서 안 됐다 보니까. 아, 이거 참.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목이 그렇게 많더만. 지금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상해요. 항상 원할 때 안 튀어나오죠, 모든 게. 원래 좀 해변가 쪽에 모기들이 자기 알을 품어놓긴 합니다. 해변가 쪽에 있을 때가 많으니까. 마지막, 저 있네요. 지금 세 개가 연속으로 해서. 헤이. 학살. 와우, 많다. 빨리 처리해야죠. 튀어 나오자마자 애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2초간 가장 이제 애들을 잡기가 좋은 시기고요. 나왔을 때 물론 한 방에 죽을 수 있으니 애초부터 어떤 전술이나 전략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몬스터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고 보니 왜 업적을 했다라고 안 데일리 다 깼는데? 지금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제가 못 봤나요? 이렇게 해서 네, 오늘도 이제는 보상 상자를 얻었네요. 데일리 퀘스트로. 데일리 퀘스트 완수해서 얻을 수 있는,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 운이 좋으면 정말 좋은 걸 얻을 수도 있으니 할수록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도전 과제 완수하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